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제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생일이니까 등받이 의자 좀 쓸게요. 저 오늘 생일이니까 이거 하고 메이크업 해야지. 왕관? 왕머리띠? 일단 그럼 준비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크림 발라줄 건데 헤라에서 나온 썬메이트 에센스 젤 이거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두바이 갈 때 헤라에서 제품을 몇 가지 주셔서 막 써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선크림인데도 되게 젤 타입이어가지고 좀 촉촉하고 하고 나면은 가벼운 느낌? 보습도 되게 좋고 왜 선크림 바르고 좀 얼굴이 마르는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 이니스프리 앰플 인텐스 파운데이션 23호인데도 조금 밝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좀 어두운 컬러랑 조색을 해서 쓸 거예요. 조색할 파운데이션은 정샘물 선생님이 만드신 스타실라 파운데이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팔레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섞기가 편하더라고요. 농도가 엄청 짙어졌어요. 이니스프리가 조금 보습감이 좋고 이 스타실라 파운데이션이 그 뭐지? 커버력이 좀 좋아서 둘이 이제 좀 섞으면은 저는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냐?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브로우! 브로우 해줄게요. 브로우는 더샘 에코소울 펜슬 파우더 듀얼 브로우 흑갈색입니다. 늘 눈썹에 맞추자니, 머리카락에 맞추자니 좀 너무 진해 보이는 것 같고, 밝게 하자니 또 저도 그게 어색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샘 브로우 나쁘지 않은데 불편한 거는 브러쉬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앞쪽에 빗어서 살짝 그라데이션.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그렇게 짙게 하진 않으려고요. 생일이라서 엄청 화려하게 할까 했는데 그냥 뭐 입술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눈은 무난무난하게 가는 걸로. VD의 아이 프라이머? 저 이거 되게 많이 안 써봤다요, 있는데? 잘 안 쓰게 돼. 이게 좀 버릇이 안 돼서 그런가? 자꾸 까먹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용하는 색깔은요, 이니스프리 싱글섀도우 2호 포근한 워머 살짝 음영이 들어간 베이스 섀도우입니다. 오늘은 은은하게 왜 이렇게 병자 같냐 지금. 병자 같지만 은은하게. 제가 이걸 미리 연습해보거나 이런 메이크업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하다가 좀 구여질 수도 있다는 점. 언더에도 은은하게 줄게요. 어느 정도 언더에 음영이 있는 게 좋다고 느낀 게요, 제가 여기 부분에 붉은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실러로 싹 가리잖아요. 눈이 요만해져요. 요만해져요. 정말로. 미샤 모던 섀도우 아몬드 파이. 오늘은 제가 안 썼던, 조금 사놓고 안 쓰고 있던 싱글 섀도우를 좀 꺼내서 요즘에 한참 써보고 있어요. 뭐 세일 때 토니몰이며 미샤며 막 사놓는단 말이야, 싱글 섀도우를. 근데 또 안 써, 또. 잘.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어머, 뭐야 지금 가루 떨어진 거니? 가루 떨어진 거니? 속상하다.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먼저 해준 다음에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 계속. 가루 날림. 씨, 떨어졌어. 제가 안 털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색깔은 참 무난하니 예쁘네요. 언더에도 해주시고. 이러고 아이라이너를 하기 전에 뷰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해주는데요.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가 헤라 쿠션 라이너예요. 제가 쿠션 타입 라이너를, 젤 쿠션 라이너를 써봤는데 번지더라고요. 그게 바닐라 코코였나? 좀 번져가지고. 이거는 리퀴드 타입이 쿠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번져요, 점막에 했을 때. 그러니까 리퀴드 타입이 정말 안 번져서 저 점막에 하는 걸 좋아하는데, 리퀴드 타입이 좀 양 조절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쿠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양 조절도 쉽고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젤 라이너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더샘 젤 라이너 딥브라운입니다. 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좀 채우잖아요. 그래서 눈을 뜬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각도로 눈꺼리를 살짝 올릴 건지를 먼저 보고 하면은 떴을 때 이 각도가 아닌데? 이럴 일이 없지. 이렇게 눈꼬리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그리고 마스카라 에뛰드하우스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제가 속눈썹 아리따운 속눈썹 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는 12mm짜리가 되게 많은데 저는 12mm짜리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눈이 엄청나게 큰 편이 아니라서 12mm짜리 하면은 조금 과한 느낌? 그래서 되게 메이크업 엄청 진하게 할 때 12mm짜리 하고, 평소에 완전 내추럴하게 할 때는 8mm. 그리고 어느 정도 속눈썹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다 할 때 10mm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mm짜리긴 한데 숱이 뭔가 많거나 뭐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두 되게 얇고. 지금 쓰는 거는 아리따운 아이돌래쉬 13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다가 가운데를 먼저 붙이고 툭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괜찮다. 이것도 괜찮죠? 근데 눈 앞머리에, 눈 언더에 이렇게 밝게 막 반짝이를 넣고 싶진 않은데 살짝 밝게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얼굴에 쓰는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은 살짝 미간이 문제야. 나는 늘 미간이 조금 넓어 보이니까 또 미간 한번 좁혀줘야지. 아까 음영 줬던 섀도우로. 부분에 살짝 채워주고 언더에도 앞부분만 채워줄게. 마스카라도 앞부분만. 짠! 됐어요. 이렇게 아이메이크업까지는 은은한 타입으로 해줬고, 재채기 한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핑크 코랄이라는 컬러예요.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작년 생일에 친구가 선물해줬던 거.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그레이 후츠 젤리 컬러를, 이게 조금 더 얕거든요? 한 번 더 묻혀서 위에 덮어줄게요. 너무 이 전에 컬러가 위로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레이 후츠는 약간 밑에 입술은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새로 나온 건데 글로우 틴트 스틱 7호 되게 형광핑크예요. 형광핑크. 사실 약간 입술 하얀 상태에서 블러셔만 했을 때는 쟤 뭐하나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입술을 바르니까 확실히 낫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써줄게요. 이거 아마 단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이라이터를 구해서 제가 오겠습니다. 그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하이라이터도 산서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그거예요. 그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사오긴 했는데 너무 핑크빔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은 핑크빔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나을 것 같아서 블러셔가 과한 것 같으니까 여기 앞부분에 좀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또 지가 지 입으로 마음에 든단다. 아, 쉐딩도 넣어줄게요. 쉐딩은 더샘 네이키드 브라운 컬러.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제가 좀 하고 올게요. 머리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묶으려고요. 그냥 웨이브 살짝 준 다음에 바로 묶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평소에 머리를 해가지고 키머리 미쳤는데. 그리고 옷은 옷은 이걸 입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는 엄마랑 아빠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팔찌입니다. 제가 로즈골드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머리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향수는 조말롬. 이거 되게 좋아요. 이 정도 해서 머리 조금 손 보고 마무리해서 나가서 놀아야겠다. 이거 쓰고 마무리해야지. 안녕. 브이로그도 찍어올게요. 안녕. 브이로그 찍는 거 까먹었다요. 까먹고 이제 켰다요. 도와줄까?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메뉴는 긴타이퍼. 내가 떡볶이만큼 좋아하는 샤오롱바오.